재판관 정정미의 별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 조치 및 사후 대응이 헌법이나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정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특히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이후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하기까지 한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골든타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발언 부분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 의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는 그가 가진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임명권자와 국민의 신임이 클수록 짊어져야 할 믿음의 부담 역시 커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소방의 권한이나 인사조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입니다. 국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임하는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건 참사 이후에 피청구인이 한 발언은 다시는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라기보다는 참사의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이었습니다. 이는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언행은 단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만으로는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참고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